자, 기체 방정식의 예에 해당되는 부분, 지금까지 배웠던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하고 반데르 발스 이퀘이션, 그 다음에 비리얼 계수를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내용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상자 안에 기체가 들어있다라고 전제를 할 거고요. 이 상자의 부피가, 가로세로 높이가 각각 0.22m, 0.325m, 그리고 0.254m를 가지고 있다. 이게 가로세로 높이 각각의 그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르곤 기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1.471몰에 해당되는 것만큼 기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온도는 300도 K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이때 각각의 압력이 얼마가 되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기체의 압력에 해당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반데르발스 압력, 그리고 비리얼 계수를 넣었을 때의 압력이죠. 먼저 이상기체를 보자고 하면 PV는 nRT니까 PV 바에 해당이 되는 거는 RT로 놓을 수가 있고, 압력을 계산하는 거니까 압력 중심으로 식을 전개를 하면 V 바분의 R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V 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자고 하면 V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거를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V라고 하는 것은 0.22 곱하기 0.325에다가 0.254를 모두 곱하고, 그거를 몰로 나눈 것이 바로 V바에 해당이 되는 건데, 몰이라는 게 1.471몰이다라고 문항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값을 다 정리를 하면, V바에 해당이 되는 것은 1.23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세제곱, 미터의 세제곱 퍼 몰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자, V바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P ideal gas의 압력은 V바분의 RT가 되니까 V바 구했고요. 1.23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R은 8.314 줄퍼 K 몰에다가 온도에 해당되는 게 300도 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압력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20만 2036 파스칼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이상기체에 해당되는 값이었다면, 이제 그 반데르발스 이퀘션에 해당되는 그런 압력을 한번 구해보자고 했을 때, 압력에다가 부피에 해당되는 인자와 서로 간의 인력에 해당되는 인자를 넣어서 여기에 대한 값을 정리한 식이 P 플러스 V 제곱분의 R, A 곱하기 V 바 마이너스 B는 RT다. 그래서 이걸 압력에 해당되는 식으로 놓으면 V 바 마이너스 B분의 RT 마이너스 V 제곱분의 A다. 여기서 A하고 B는 각 기체나 그 몰수 압력에 해당되는 그 사용되는 상수 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A는 1.3483L의 제곱 바퍼 몰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나왔고, B에 해당이 되는 것은 0.03183리터 퍼 몰에 해당되는 값이 나옵니다. A하고 B에 해당되는 그 단위도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B는 리터 퍼 몰이고, A는 리터의 제곱 바 압력 그 나누기 몰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반데르발스 식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압력 인자를 바꿔주면 이상기체 1대에 해당되는 거에서 1-B 퍼 V분의 1-RTV 바의 A에 해당되는 값으로 보자. 자, 이때 V분의 이 값부터 한번 볼게요. V 퍼 V 바, B 퍼 V 바에 해당되는 값. B의 값은 상수라고 했으니까 상수 값으로 줄 건데, 여기에서 이게 리터 이게 리터 퍼 몰에 해당되는 값이었죠. 이거 단위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미터의 제곱에 해당되는 걸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0.03183리터에 해당되는 값은 3.1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세제곱 퍼 몰에 해당되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밀리리터가 세제곱 센티미터하고 같은 값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미터의 세제곱은 리터에 해당되는 값이다라고 보고 1점 이제 부피로 나눠줍니다. 2, 3, 4,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의 제곱 퍼 몰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전체적 미터의 세제곱입니다. 아까 부피였으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2.57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는 A 나누기 RTV에 해당이 되는 값이죠. 여기 두 번째 인자에 해당되는 거 A를 RTV 바로 나누면 A에 해당되는 값은 1.3483이라고 했어요. 아까 앞에서. 그래서 그 1.3483에 해당되는 부분을 파스칼 단위로 바꾸면 0.13483 미터의 6승 파스칼 퍼 몰의 제곱으로 나누고 R은 8.314 줄 퍼 몰 K 그리고 300도 K 온도 곱하기 부피가 1.23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의 세제곱 퍼 몰에 해당되는 값이었습니다. 이 값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4.3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온다. 이제 각 인자들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압력 P 이상 기체의 압력이 아까 20만 파스칼로 계산한다면 2036에 해당되는 값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산한 값들을 압축인자가 아니고 반데르발스에서의 그 식을 이용을 해서 봤더니 이 전체 압력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이거를 식을 조금 지우고 다시 진행을 하면 자 앞에서 구했던 P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전체 식은 P 이상 기체에 해당되는 압력 앞에서 제일 먼저 계산했던 거에서 지금 중간에 1-B 퍼 V 바분의 1 그 값을 우리가 계산했었죠. 그게 1.00258 마이너스 0.004361에 해당되는 값이 된다. 그래서 이게 0.99822에 해당되는 값 곱하기 이상 기체에 해당되는 압력을 곱해주면 이게 반데르발스에 대한 압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리알에 해당되는 그 값을 계산을 하자고 하면 비리알에 해당되는 값에서는 우리가 그 전체 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압축인자가 RT분의 PV바에 해당이 되는 거였고 이것은 1 플러스 V바분의 B 두 번째 비리알 개수 T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압력은 압력 단위로 우리가 바꿔주자면 V바 분의 RT 그리고 1 플러스 V바 B, EVT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겠죠. 두 번째 이상의 인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B2V가 이제 300도 K, 온도가 300도 K일 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5.7 세제곱 센티미터의 몰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상수처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V바분의 B2VT에 해당이라는 값을 계산을 하자면 마이너스 1.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의 세제곱으로 바꾸고 퍼 몰당 이거를 부피의 몰, 1몰의 부피로 계산을 하니까 1.23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의 세제곱 퍼 몰이었죠. 자,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1.27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해당되는 값이더라. 그래서 이게 비리알 압력으로 계산을 하면 결국은 압력 값은 P 비리알 압력은
아이디얼 압력의 1.27 곱하기 1 마이너스 1.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0.99873 곱하기 아이디얼 가스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자, P 제일 처음에 이상기체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1.99398m에 해당되는 값이 나왔고요. 두 번째 그 반데르발스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자면 이거는 아이디얼 가스에 해당되는 값에다가 그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을 통해서 나온 값이 1.0028-0.004316에 해당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0.99822 곱하기 아이디얼 가스에 해당되는 값이더라. 그래서 요거는 1.99048m 값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비리얼에 해당되는 값은 P아이디얼에 해당되는 값에다가 그 비리얼 개수까지 환산한 거 0.99873 곱하기 PIDR 해서 1.99148TM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상기체일 때와 또 우리가 그 반데르발스 식을 이용했을 때 비리얼 상수를 이용했을 때 각각 압력이 달라진다는 거. 이제 이거는 이상기체이고 이제 실제 기체에 근접하게끔 이 식이 바뀌었을 때 달라진 압력에 해당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